이번 팀은요 아주 아찔하고 짜릿한 스케이팅으로 정말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팀입니다. 크리스탈 이동훈! 그 갑자기 저주 걸려가지고 어린애가 그 할머니가 됐잖아. 스케이트하면 그러면 너가 비틀거려도 사람들이 실수한지 몰라. 우리 점수 잘 받을 수 있어. 좀 비틀거려 그 할머니 연기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냥 좀 불안해요. 어떤 면에서 불안하신가요? 아, 또 쓰러지지는 않을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소녀할게 내가. 아 근데 저주 걸려서 거의 할머니야. 내가 그 봤는데 잠깐 맨 앞쪽이랑 뒤쪽에만 그 소녀로 나왔고. 그 맨 앞이랑 뒷 얘기를 하면 되잖아. 아 그래? 아 그래? 뭐지? 아 그래? 그렇죠. 알았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어떤 거예요? 밥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3등만. 3등만 할래요. 실수 없이 무난하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크리스탈 이동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아니 제가 볼 때 크리스탈은 정말 FX가 활동을 잠깐 쉬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할 때 크리스탈은 아르바이트로 예 피겨 스케이팅 하면 돈도 솔찬히 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진짜 전문 스케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고성희 씨. 네, 오늘 프로그램은 유난히 그 크리스탈 선수의 그 편한 스케이팅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왈츠 스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전문 댄스 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오늘따라 그 댄스 스핀도 아주 그 속도가 좋았고 또 오늘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김연아 씨. 네, 항상 이 팀은 과감한 리프트 시도가 돋보이는 팀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제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전체적인 스케이팅으로 봐서는 함께 마주보고 스케이팅 스텝하는 모습이 정말 선수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표현력에서 조금 집중을 못한 것 같아요. 서로 눈빛 교환이 좀 부족했던 것과 너무 땅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선물한 지팡이를 리프트에 사용한 것은 정말 좋게 평가하고 많이 힘들 텐데 체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방현님. 규정 댄스의 스케이팅인 그 패턴 댄스를 하셨어요. 비엔나 왈츠 그 앞부분을 변형한 그런 연기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빼는 스윙 놀이라든지 샤세, 뭐 그다음에 왈츠 쓰리턴을 구사하는 등 상당히 고난이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우 씨. 네. 뭘 또 혼자 그렇게 웃고 계세요? 아니 저는 방사위원님 하실 때마다 보면 기술을 구사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샤세. 뭐가 샤세? 이렇게 본인들이 그쵸, 하셨는데. 예, 무슨 말인지 사실 저 크리스탈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 있죠? 몇 개 알아요. 아, 몇 개? 네. 네. 그 불꽃을 이용해서 할 때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불꽃이라는 게 예쁜 만큼 위험하기도 한데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사실 불꽃으로 이제 파트너 오빠를 칠 뻔했죠. 아 진짜요? 근데 피했어요. 그래서 사고는 없었습니다. 뭐 약간 아까워하는 그런 말투예요. 예, 아쉬워하는 말투예요. 예. 이동훈 크리스탈 커플 키스앤크라이 존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위원분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 9.6, 9.5, 9.7, 9.7, 와, 9.7, 우와, 우와, 대박. 자, 지금까지 키스앤크라이 아마도 가장 높은 점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합산한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점 만점에 과연 몇 점이 나올지 합산한 점수 공개합니다. 38.5! 이야! 지금까지 해오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네. 아 크리스탈? 아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아 아니 어떻게 이런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글쎄요. 자 여러분 키스앤크라이 사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크리스탈 이동훈 커플이었습니다.